안녕하세요, 이실입니다. 갱글리온 시스트는 핸드와 리스트에서 생기는 가장 흔한 메스라인 리전입니다. 가장 흔한 위치는 이와 같이 볼러 스펙트에서 생기거나 아니면 도저럴 스펙트는 스키퍼 루네이트 리가멘트나 아니면 도저 캡슐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생깁니다. 팔마 익스트린지 리가멘트 아나토미를 안다면 이 갱글리온 시스트의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두 개의 익스트린지 리가멘트는 레디오스캡 캐피테이트와 롱 레디오 루네이트 리가멘트입니다. 먼저 롱 레디오 루네이트 리가멘트를 보겠습니다. 같은 말로는 레디오 루노 트라케트랄 리가멘트입니다. 이것은 레디우스의 볼라 어스펙터에서부터 오리진을 하여서 스캐포이드의 프록시마 포를 지나서 그래서 루네이트 인서션을 하고 결국은 트라케트럼을 가게 됩니다. 이 코로날 이미지에서 보자면 이것이 스캐포이드죠. 스캐포이드 프록시마 포를 지나가고 있는 이롱 레디오 루네이트리 리가멘트가 보이고 있고 이 루네이트의 레디알 볼라 콜텍스 인서션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트라케트럼을 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보이는 것은 이렇게 오블리크하게 주행하는 리가멘트가 있습니다. 이 리가멘트는 바로 레디오스캡 캐피테이트 리가멘트입니다. 레디오스캡 캐피테이트 리가멘트는 스틸로이드 프로세스 레디우스의 스티로이드 프로세스에서부터 시작을 하여서 스캐포이드의 웨이스트를 지나서 캐피테이트의 볼라 콜텍스 인서션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것이 바로 레디우스캡 캐피테이트 리가멘트입니다. 특히 이두 개의 리가멘트는 이렇게 오리진 사이트에 프록시마 오리진 사이트에서 이두 개의 리가멘트가 연속되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두 개의 두 리가멘트의 오리진인지 구분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코로날과 세지탈 이미지에서 이제 구분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날 세지탈 이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캐포이드가 보이는 레벨이고, 스캐포이드 웨이스트, 스캐포이드의 그런 웨이스트 바로 앞에 있는 이 리가멘트가 바로 레디오스캡 캐피테이트 리가멘트이고, 일부 팔마 레디오 트라케트랄 리가멘트도 같이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레디오스캡 캐피테이트 리가멘트가 보이고 그것에 바로 프록시마 스펙트에서 보이는 것이 바로 롱 레디오 루네이트 리가멘트입니다. 이런 롱 레디오 루네이트 리가멘트는 결국에는 루네이트의 그런 안테리어 스펙트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갱글리온 시스트는 롱 레디오 루네이트 리가멘트에서부터 어라이징을 생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